2년 전이 아니라 재작년 그 무렵 2-3년 전부터 내 자리에서 지금 이동수가 들어와요. 이동수가 들어오고 네. 거기에서 이제는 내 거를 무엇을 하려고 폼을 잡고 계시는 걸로 들어오는데 나는 이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어떻게 공수를 받았냐면 사업을 다시 가려고 폼을 잡는 사람이 온다. 근데 이거를 잘못 선택했다가는 내년에, 내후년에 정말로 다시 원상복귀를 할 일이 있다. 그 자리에 지금 그렇게 공수를 받았거든요. 응? 입만 가만히 계시면은 난 모르지. 네네. 그치? 네. 근데 왜 이렇게 거기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그 말은 내가 열심히 해요. 네네. 그리고 바깥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나 사람들한테는 네. 인정을 받는데 왜 그 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리도 좀 높은 자리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인정을 안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는 인정을 받아. 맞아요. 바깥에서는 네, 맞아요.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안에서는 왜 이렇게 시샘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깔아내리려고 발광을 하는 거야? 그게 꼴뵈기 싫어서 지금 내려가려고 그런 딴 데로 가려고 그런 거잖아. 내 거를 차리려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차라리 서울로 갈 생각 없으세요? 서울로요? 네. 여기에선 거기에서 거기예요. 거기에서 거기고 네. 여기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조그만 그룹밖에 안 돼. 네. 그 지역이. 그 지역이 네. 나라는 사람을 솔직히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10%밖에 안 돼요. 근데 본인의 성격과 본인의 끈기와 본인의 포구가 되게 커요. 포구가 크고 그리고 이왕 놀 거면 큰 물에서 놀자라는 그런 게 마인드예요. 네네. 근데 누가 이렇게 자꾸 본인을 붙잡고 있어? 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해줄게 라고 해서 잠시 잠깐에 붙잡아놔. 그러면 또 그 상황이 또 원상복귀가 돼. 그래서 그게 지금 두 번, 세 번으로 자리에 지금 그냥 이렇게 발목이 잡혔다 지금 그래요. 그게 지금 2-3년이 됐나요? 맞습니다. 거의 3년, 4년. 2-3년 되면서 네네.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제는 안 되겠어. 내가 이제는 돈도 싫고 인간도 싫고 그냥 밥이 되나 죽이 되나 내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어. 근데 그 지역이 그 공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보이지는 않아요. 본인이 지금 하려고 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게. 근데 나는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만약에 옮긴다 하면 가지 말라고 권하고 네. 이왕이면 큰 물에서 서울에서 뭐 다른 데에서 하실 거면 가세요. 네네. 그럴 거면 가감하게 털고 가요. 충분히 이미 고생할 만큼 고생했어요.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내가 뿌린 씨앗이 이제는 그거를 이제 수확을 거두라는 해예요. 네.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네.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울 가서 1년만 고생을 하고 거기에서 내 거를 내 꿈을 찾으면 가요. 네. 근데 이 그냥 동네 장사 하실 거면 그냥 그 집에 있어요. 그대로 옮기지 말고요. 그 동네 장사 하실 거면 그냥 그 집에 있고 네. 동네 장사를 안 하고 모험을 걸어 볼 거면 가시고 응? 네. 그리고 회사 이제 일적은 그 부분에 됐고 네. 그리고 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네.
근데 여자가 왜 나한테는 네. 여자에 대한 여자가 그렇게 애절하게 들어오지 않는 건 뭐지? 제가 애절하지 않다는 건가요? 성격은 진짜로 있잖아요. 결혼은 하고 싶어요. 네. 결혼은 하고 싶어. 옆에서 가라고 자꾸 달달 볶으니까 가고 싶어. 근데 네. 이 여자와 남자의 같이 있으면 네. 내가 이 결벽증에 어? 이 꼼꼼함에 네. 어느 누구도 그 공간을 들어와서 흐트러 놓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해? 어느 여자 데려다가 망가뜨리려고 어? 도대체가. 근데 성격은 좋아요. 그렇게 성격은 나쁘지 않아요. 그 정말 내 식구들한테는 끔찍하게 잘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막 여기 흩어져 있고 이것도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꼴을 못 봐. 맞아요. 먼지 한 톨 있는 꼴을 못 봐. 응?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의 여자를 데려다가 숨 막히게 만들려고 그래. 어? 그러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자가 없지는 않았어요. 네, 있었습니다. 여자가 네. 없지는 않았었어요. 네. 처음엔 좋아. 딱 1년이야. 딱 사귀는 게 딱 1년이에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게 여자들이 그냥 뒤돌아서서 가요. 맞아요. 응? 어? 네. 맞아요. 어떡하면 좋아? 고쳐야 되겠죠, 지금. 못 고쳐요. 못 고치나요?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칠 건데? 내가 어린 나이에 예를 들어서 20대나 그 무렵에 고칠게요라고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이미 살맛고 다 살았어. 근데 뭘 고친다는 거. 내가 이 영상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충분히. 나 그런 거 못해.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걸 못 고친다고 그러지. 고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의 점사고. 근데 있긴 있나요? 응? 갈 수는 있어요. 네. 같은 성향을 만난다면 갈 수는 있어. 근데 여태까지 만난 여자들이 털털한 여자들만 만났어. 어? 털털한 네. 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근데 여자도 끔찍한 깔끔한 분들이 많이 계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또 웃긴 거는 이제 앞뒤 안 가리고 가야 되잖아. 근데 볼 것도 다 보고 가. 얼굴이 뭐 어떻고 저쩌고 몸매가 어쩌고 저쩌고 다 보고 가 시부랄. 그러면 어느 누가 여자가 붙어있어. 그냥 앞불록 뒷불록은 어때. 그냥 나한테만 밥 새끼 잘해줄 수 있는 여자 어 나를 끔찍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 어 그런 여자를 다 데려다가 앉혀서 어 살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가려. 어 그런 것도 다 가려. 가리니까 문제인 거야. 어 얼마나 쿨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의한지 몰라. 남들처럼 냉정하고 어? 눈에 살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엄청 있잖아 개그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응? 네네네. 그러니까 말도 진짜로 엄청 이쁘게 잘하시고 막 붙임성도 엄청 좋아. 네네. 근데 그 흠이 하나라면 흠이 그거예요. 먼지 하나가 볼 수가 없어. 꼼꼼함 하나 때문에 내가 이미지가 너무 손상이 많이 됐다고 지금 그래요. 43살만 잘 넘기고 나면 어느 정도 본인이 포기해서 가요. 셋 넘기면요? 어느 정도 내가 이것저것 다 포기해서 가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때는 간다에 한 표. 못 가면 나한테 와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알았죠? 2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한 번에 여자한테 크게 상처를 받으셨대요. 그러고서부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잖아. 웃으면서 점을 보고 있지만 본인의 마음을 읽어보면요. 너무 쓰리고 애려요. 그 말은 내가 안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여자가 무섭대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안 그래요? 결벽증은 어느 누구나 있을 수도 있어. 나도 꼼꼼한 거에 한 표는 안 붙이지만 나름대로 근데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죽기 살기로 너무나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갔는지 그 사람이 한눈을 팔았는지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그때 그 이후로 내가 어느 누가 내 옆에 와도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물음표를 달아서 내가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아니 그 꼼꼼함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내 말이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치? 네 맞습니다. 있었죠 그런 친구가. 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못 간 게 아니라. 네, 안 갔죠. 그리고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그 상처를 내 스스로가 보듬어 주기가 바빴어요. 그렇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내년 내후년만 잘 넘기고 나면 나를 정말로 아껴줄 수 있는 여자가 들어온대요. 그때는 내가 결혼에 올인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러셔. 그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대요. 43, 4 때면 내가 자리를 잡고 직장적으로 그리고 내 가정에도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지금 점사가 나와요. 그때 두 개의 토끼를 다 잡으면 내 점사가 맞았다고 나한테 전화해줘. 그럼요. 드려야죠. 네, 드려야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은 직장 옮기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 그 큰 그릇으로 갈 거 아니면 옮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직장이 만약에 있으려고 한다면은 혹시 뭐 제가 따로 뭐 조심하거나 뭐 사람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씹어돌리는 거야? 맞아요.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할도리 열심히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씹어돌리는 거야? 그 말은 본인들이 그만큼 못하는 걸 본인은 그만큼의 하는 게 부러워서 씹어돌리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씹어돌리는 거야. 그 남들한테 본인이 인정받고 있는 거를 부러워할 시간에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잖아. 노력도 안 하면서 남이 지금 잘 되는 거를 보는 자체가 한심한 것들이잖아.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내 말 틀려요? 맞습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43살까지만 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내가 네. 오너의 자리에서 아마 동남서북으로 펼쳐서 내 이름 석자를 만인간들한테 아마 알려질 거라는 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들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